오늘은 제주도에 갑니다. 작년 벚꽃 구경하고 안 갔으니까 한 1년 6개월 만인가? 진짜 오랜만이긴 하네요. 아들이 곧 있으면 두 돌인데 두 돌까지는 항공권이 무료라고 해서 가보려고 합니다. 아 근데 양양공항이 없어져가지고 이제 김포공항까지 가서 제주도를 가야 됩니다. 일단 애기하고 와이프는 지금 서울로 가 있어요. 애기가 비행기가 처음이라가지고 여기서 또 공항 갔다가 공항에서 비행기까지 타면은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잘 탈 수 있을까? 공항 가는 버스를 예약을 했는데 하필이면 또 프리미엄 버스라는 걸 예약을 했어요. 프리미엄을 타려고 그렇게 된 건 아니고 비행기 시간에 맞춰서 예약을 하다 보니까 버스가 프리미엄 버스밖에 없더라고요. 공항 가는 버스도 2시간에 한 대밖에 없어가지고. 저건가? 왔다. 안녕하세요. 시외 버스 터미널 가죠. 다시 탔어. 오, 바로 옆, 바로 앞이네. 터미널 도착. 저건가 보다. 오. 독서등. 딱 보면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회사를 이용해 주셔서 No. 비행기야. No. 알고 엄마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네. 와 김포공항 진짜 오랜만이다. 너무 오래 걸렸어? 강릉에서 여기까지 딱 3시간 10분 걸렸고 휴게소 한번 들렸고. 아 가족 만나니까 좋다. 아들 여기 어딘 줄 알아? 알아? 어떻게 알아? 여기 어딘데? 여기 공항이야 공항. 오늘은 아시아나 비즈니스 항공권으로 가고 한번 타보고 싶긴 했어요. 제주도 갈 때 비즈니스는 어떤 느낌일지. 근데 하필이면 마일리지가 이제 곧 만료가 돼서 마일리지 털기 위해서 제주도행 비즈니스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짐 맡기자 짐. 오늘 짐을 맡긴 이유는 비즈니스 타면 짐이 1바로 나온다며. 그런 말이 있었어. 아니 진짜겠지? 비즈니스 짐은 따로 넣나? 일단 그걸 확인해보기 위해서 굳이 기내용 캐리어 두 개 가져와도 되는데 왕큰 캐리어 하나 들고 왔잖아. 도착하면은
자, 캐리어가 몇 번째로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 궁금하긴 하다. 아, 궁금하다. 아빠가 비행기가 뭔지부터 알려줄게. 비행기 한번 보러 가자. 비행기를 타러 가기 전에 비행기랑 친해지는 시간을 갖자고. 어, 비. 비행기 많지? 자, 이제 아시아나 라운지로 가봅시다. 깎아줄게. 가서 깎아먹자. 깎아먹자. 오빠 먹을게? 응. 어, 반을 먹어. 제대로 이용하네. 자주 오셨나 봐요. 맛있다. 한 시간 반 동안 잘 버텼다. 저 비행기 있다. 아들. 비행기 첫 탑승. 심장이 좀 꼰닥꼰닥 거리는 것 같다. 아시아나지만 대한항공을 보더라. 슝할 거 아니야. 아들, 이제 안전벨트 해야 돼. 안전벨트 뭔지 알지? 그, 저기 혹시 아이 안고 탈 때는 어떻게 안고 타나요? 보통? 안전벨트 손님만 내주시고요. 그냥 아이 손님 안 하면 좋아. 아, 그렇게요? 와, 진짜 넓어. 공간이 진짜 넓어서. 세 개 추가 시켜.
이렇게 했다. 안전벨트 풀었다. 주스 마셨다. 그 다음에 조금 놀았다. 이제 접어라. 아쉽다. 너무 짧아. 비즈니스는 최소한 3시간 이상 비행일 때 타야지 조금 즐길 수, 즐길 수 있을 것 같아. 나 같은 사람 비행기에서 잠 못 자고 기내식 좋아하고 등치 커가지고 좌석이 좁은 사람들. 결론, 제주도 비즈니스는 아깝다. 어떻게 이렇게 관심이 없냐고 그냥 착륙했다고. 너 왜 관심이 없어? 공룡이래. 재밌고 성공적인 여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치? 너도 이해지? 우리 궁금증 미션이 아직 남아있어. 과연 비즈니스는 제일 먼저 가방이 나오냐. 백투하잖아. 와, 1바로 넘었는데 무서웠다. 비즈니스에서 짐 친 사람이 우리밖에 없을 수도 있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대부분 다 가벼워 보였어. 안녕. 아, 제주도는 달라. 따뜻해. 오늘 아침 진짜 추웠는데 여기는 날씨가 엄청 따뜻하네요. 오늘 아침 10시에 프리미엄 버스를 타고 강릉에서 출발해서 지금 현재 시간 5시 반 제주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프리미엄 버스부터 아시아나 비즈니스 클래스까지. 아, 럭셔리한 여행이다. 아, 플렉스했다. 제주도에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설레는 마음으로 1년 반 만에 제주도에 다시 왔습니다. 그때는 없었던 아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재밌는 제주 여행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고고! 고고!